네, 영상 보시고 쿠폰 꼭 챙기셔서 제 얼굴만한 감자탕 드시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뷰뷰입니다. 오늘은 해운대에 위치한 공든팥 감자탕으로도 이미 유명한 청양감자탕에 왔습니다. 저희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신개념 감자탕인 청양감자탕을 운영하고 있는 임채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부산 직영점이고요. 바닷가 바로 근처에 근접해 있고 부산의 동네 주민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제 여행으로 오시는 또 외국인분들도 이제 많이 또 찾아오고 있는 매장입니다. 해운대역 7번 출구로 나오셔서 이제 바닷가 방향으로 오시면은 BMW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회전 하셔가지고 조금만 더 오시면 실라스테이 호텔이 있고 바로 이제 근접해서 저희 매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청양감자탕이니 감자탕부터 보러 가볼까요? 망에 담아서 핏물을 한 2시간 정도 빼거든요. 핏물을 빼고 나서 감자탕 육수를 끓이는데 육수를 끓이는 과정은 매장의 레시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따로 촬영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 밑에 기반이 좀 튼튼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충분히 쌌나요? 보통 한 10개 정도? 10개, 12개 정도 쌓고 있어요. 네, 이거는 뼈랑 같이 삶는 거여서 이것도 이제 어제 핏물 빼고 네 이제 그 뼈로 이제 저녁에 이제 삶은 거예요. 저희가 팽이버섯이랑 깻잎이랑 그리고 파 그리고 안에는 이제 감자 그리고 위에는 우거지 이렇게. 네, 우선 뼈가 냄비에 한 번에 안 담겨서 이렇게 큰 그릇에 옮겨 드리거든요. 그 냄비에 한 번에 뼈가 안 담겨서 이렇게 끓으시면은 옮겨드리고 고기는 저희가 다 주방에서 삶은 거라서 이제 바로 이제 건져 드시면 되고 다시 이제 뼈 넣으셔서 드시면 되세요. 이번 메뉴는 감자탕입니다. 저희는 두 명이지만 촬영을 위해 감자탕 대짜를 주문하였습니다. 대짜 기준 가격은 42,000원이고 성인 남자 4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감자탕 소짜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26,000원에 감자탕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감자탕을 오래 푹 육수에 고아서 그런지 고기의 안쪽간이 간이 잘 배어 있었습니다. 고기도 부드러워서 젓가락을 넣으면 살이 잘 발라져 나와서 살을 발라먹는 재미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밥을 시켜서 한 그릇 뚝딱 하고 싶었지만 볶음밥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고기는 많은 고기의 양만큼 붙어있는 살들도 정말 많았는데 쫄깃쫄깃하고 간이 잘 배어있어서 끊임없이 젓가락질해서 흡안에 넣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먹을 고기를 미리 냄비에 넣고 끓여야 하는 불편함이 조금 있었지만 육수를 모자라지 않게 계속 말씀만 해주시면 리필해주신다고 하시니 부담없이 데워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식감이 약간 쫄면이랑 비슷하거든요. 감자탕 좀 드시다가 국물 걸쭉할 때 넣어 드시면 맛있어요. 먹다 보니 사리도 6가지나 메뉴판에 준비되어 있길래 제일 맛있는 걸로 사장님께 추천을 받아 감자면 사리를 주문했습니다. 일반 사리에 비해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해서 더욱 기대하고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리에 비해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이 느껴졌고 두꺼운 쫄면의 면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오셔서 식사를 하시게 된다면 기존에 먹던 사리들도 물론 맛있지만
감자면 사리를 넣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우거지입니다. 이 우거지가 감자탕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우거지만 먹어도 밥 두 공기는 뚝딱할 것 같았습니다. 우거지가 육수를 잘 머금고 있어서 입안에 넣어서 씹는 순간 육수가 짜서 나오는 것처럼 입안에 퍼지는데 밥과 함께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고기와 함께 우거지 등등을 먹다 보니 배가 찰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자제하면서 볶음밥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치즈 볶음밥, 고깃밥이랑 김가루랑 그리고 깻잎, 깍두기 다진 거랑 그리고 깍두기 국물, 참기름, 프리카케 이렇게 들어가요. 이 볶음밥은 청년 치즈 볶음밥이고 1인분에 4,000원입니다. 일반 볶음밥은 2,000원이니 치즈 추가를 하지 않으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만 들었을 땐 별거 없는 재료들이었지만 육수와 함께 볶아지니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냄새를 맡고 한 번쯤 쳐다볼 것 같은 향으로 이미 저를 만족시켜주는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볶음밥이 입안을 채우면 고소한 치즈와 참기름이 풍미를 살려주었습니다. 배가 차고 있다고 말한 제가 무색할 정도로 밥이 계속 꿀떡꿀떡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냄비에 붙어있는 볶음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탄 거 먹거나 끓고 먹으면 암에 걸린다, 몸에 안 좋다, 뭐 이런저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듣긴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먹을 음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었습니다. 지금 보니 냄비가 뚫릴 정도로 열심히 긁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좀 쑥스럽... 아무튼 정말 그만큼 볶음밥이 기가 막혔습니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직화로 미리 구웠거든요. 어, 이거 지금 뜨거운데. 네. 이거 플라스틱 아니죠? 네, 이거는 이제 실리콘이고요. 실리콘은 이제 뜨거운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뭐 녹거나 하지 않아서 그 위생적으로 안전해서 괜찮습니다. 뼈구이 또한 청양 감자탕에만 있는 특별한 메뉴이기 때문에 직화 방식은 레시피적인 측면으로 인해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뼈는 다 익은 거라 바로 드시면 되시고 치즈는 녹으면 이제 약한 불 하셔가지고 드시면 되세요. 이번 메뉴는 매운 뼈구이입니다. 이 뼈구이가 조금 특이한 게 뼈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오돌뼈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청양감자탕이 부산에서 감자탕 고기를 유일하게 특별한 직화 방법을 거쳐 고기를 구워서 메뉴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맵기 조절은 더 맵게는 가능하지만 메뉴 이름이 매운 뼈구이인 만큼 매운 걸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 매운맛으로 주문했고 제가 먹어봤을 땐 꼬꼬댁 볶음면과 남자를 울리는 라면의 사이 정도 되는 매운맛인 것 같았습니다. 와, 진짜 시원해 보인다. 이건 묵사발인데요. 가격은 4,000원이고 매운 뼈구이와 조합이 좋다고 해서 시켜왔습니다. 얼음들이 동동 떠있어서 이미 시각적으로 시원함이 느껴졌고 얼음 밑으로는 탱글탱글한 묵사발이 있습니다. 매운 뼈구이의 매콤하고 기분 좋은 자극이 시원하고 담백시큼한 묵사발로 씻겨 내려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뼈구이로 돌아와서 뼈구이의 맛을 설명드리자면 맛은 살짝 매운 족발이나 양념되어 있는 쪽갈비를 먹는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하지만 비주얼과 먹어야 하는 방식이 영락없는 감자탕의 고기라서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해장국 느낌의 국밥류들이나 감자탕 등을 좋아했는데 오늘 제가 뼈구이를 먹어보니까 저는 뼈구이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젊은 연령층의 분들이 많이 와서 시켜 먹는다고 하니 시청자분들도 와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감자탕입니다. 삽같이 높게 쌓아올린 감자탕이라는 비주얼적인 면으로 홍보를 확실히 하였지만 먹을 때는 따로 빼놓고 데워진 걸 먹다가 조금 식은 것들은 다시 냄비에 넣어 데워 먹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 탑같은 감자탕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먹으러 왔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불편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 공간입니다.
청양 감자탕에는 따로 주차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신 경우에 따로 다른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2만원 이상 주문을 하실 경우 매장에서 절반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음식값 이외에 추가적인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식사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고 재방문할 의사가 있는 충분한 맛집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